내일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때 어떤 종목을 보면서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께 시초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부터 내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내일 매매해 볼 만한 종목 쪽에서 DI 동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이 회사는 저희가 잘 아는 독일 방직입니다. 그래서 섬유에 주력을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독일 드박네라고 하는 공동 지배 기업을 하나를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같이 라코스테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쪽이 요즘 또잘 팔리죠. 그런 쪽에 변화를 이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포인트는 자회사 중에 하나 독일 알루미늄입니다. 이 회사가 2차 전지 양극박 쪽에서는 국내 1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독일 CN이라는 회사가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하는 회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독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어떤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하향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오히려 낮아지는 흐름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씩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동 가격, 알루미늄 가격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또 2차 전지의 소재 쪽의 측면들과 함께 주가의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변화 흐름들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전 세계 6개 업체밖에 할수 없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꾸준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가는 2차 전지 업체 쪽으로 납품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더 높을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550억 대한14%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에는 원자재 가격의 동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전히 시총이 3,90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가 뚜렷하다고 바라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변화 계속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에 저점을 완성을 하고 일단 반등 시도가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직전 고점대 부근에 18,000원대가 1차 저항권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13,500원대가 직전 저점이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I 동일 내일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수산 인더스트리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민간 기업 최초로 원자력 발전 설비 그리고 뭐 정비 관련해서의 어떤 높은 기술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원전 정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번 정부가 미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기대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스위스 더블 포럼 같은 경우도, 다보스 포럼도, 이와 관련돼서 어떤 이슈들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정비 사업 매출 성장세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까지도, 사업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닥에 상장하고 나서, 좀 조정을 주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고,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 계속 좀 이어진다라면 저는 뭐한 28,000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약간의 이제 최근에 좀 단기 저점에서 반등을 준게 있기 때문에 5일선 23,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아직은 분할매수 할수 있는 권역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기도 내일 한번 시초가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김민수 대표님, 내일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두 번째로는 토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토비스요? 네, 이 회사는 카지노용 게임용 관련된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이 회사의 강점은 또 일단 리오프닝이 되면서 나오는 변화들 그대로 안고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사이에 회사가 좀 주춤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LG 디스플레이나 현대모비스 덴소 쪽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신규 시설 투자를 단행하는데 국내 서천 공장에 한 340억 대, 그리고 중국 대련에 비슷한 금액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에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뚜렷하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연간 생산한 5천억 대까지는 나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디스플레이 수주 규모 작년에 한40% 가까이 늘었던 모습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 전장용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뚜렷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2년 동안 아무래도 부진했죠. 어떤 리오프닝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와
같이 움직여서 실적 확장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변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격 전략도 주실까요? 네, 까먹었네요. 네, 그래서 네. 일단 토비스 최근의 동향 보게 되면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런 쪽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다음 레벨권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2,000원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변화 들어오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9,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비스의 가격 전략까지 김민수 대표님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창희 대표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좀 작은 종목입니다. OSP라는 OSP. 네, 회사가 네. 있어요. 이 회사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펫 관련해서 동물 사료, 뭐 간식, 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상당히 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시장을 조금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된 기업을 또 인수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신규 PB 제품 출시라든지 신규 사업 확장 지속, 또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어떤 수익성 증가를 본다라면 최근에 저점에서 조용히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일단은 7,500원 정도 지난 11월 바닥을 형성했었던 자리까지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보고 있고 손절가는 5,900원 정도 짧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SP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DI 동일 수산 인더스트리 토비스 OSP 내일 저희 관심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장 마감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